3월 20일 2주년 전야제 특방에서 공개된 투명감 넘치는 신유닛 녹칠 그리고 새로운 신인 4명 공개 당시에 많은 기대를 얻었고 많은 주목을 받은 만큼 기대가 큰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아이돌은 녹칠에서 제일 먼저 게임에 등장한 한 명 아사쿠라 토오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こうやって会えたこと、嬉しいから。てっぺん、近づいてるみたいな感じがするんだ。アイドルって、もっと特別な感じかと思ったけど、学校と変わんないね。아사쿠라토오루특방에서공개된신유닛녹칠의소속으로나이는17살격이없이꿈이없는성격으로주위로부터어떻게볼수있을까라고하는것을신경쓰지않고너그러운마이페이스의소유자그러나그투명감넘치는모습에는누구나끌리는아우라를품고있는고교2학년중성적인외모와새벽녘같은색상을연상시키는보라색과파랑색의그라데이션걸린머리색이특징으로누구나끌리게하는아우라는신인인그녀한테있어서매력적인모습인데민국컴퓨중신인아이돌로서촬영현장견학중토오루를알리기위해간단한인사를하려고했지만오히려직원들과현역모델들이토오루한테자연스럽게인사를하는진풍경이펼쳐집니다반면마이페이스적인성격때문인지말수가적고감정표현도풍부하지않습니다대사하나하나가담담아님본론만말하는게대부분입니다때문에윙크커뮤내내프로듀서는토오루가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이해할수없었으며토오루가억지로아이돌을하는게아닌가하며걱정도합니다그런토오루의마음을이해하기위해보드판에그날무엇을했는지일기를적자고했지만그녀는담답형으로짧게답했으며막판에는여행을떠난다며갑자기사라져점점복잡해지기시작합니다도대체무슨생각을하는건지왜그러는건지알고싶어도그녀가표현을하지않으니답답함만밀려오는프로듀서사라진토오루를찾았을때는프로듀서는어째서솔직하게마음을전해주지않냐면서호소합니다토오루는본인나름대로솔직하게전하고있었다고생각했으며자신의의사가제대로프로듀서한테전해진다고생각했지만그런게아니었습니다겉으로의차이는알아도속마음은알수없었기에프로듀서는답답했고자신의속마음을알고있을줄알았지만사실을몰랐다는것에서토오루는미안하다고말하며앞으로는더욱솔직해지겠다고답합니다사실그녀는어떠한이유로겉돌고있었던것입니다프로듀서라면알아줄것이라며그렇게생각했기에전해질것이라고생각했으며평소에묵뚝뚝한마이페이스를보인것이죠후에커뮤에서는약간이긴하지만조금씩솔직해지며말수도조금씩늘리기도하며자신의속마음을제대로프로듀서한테전하게됩니다프로필메인대사나선행공개된대사중하나인나이렇게만나게돼서기뻐라는대사와첫공개때멘트천천히생각해봐나에대해서라는멘트덕분에프로듀서와과거에연관점이있지않냐는추측이많이나왔었는데민국컴퓨초반버스정류장에서우연히만난토오루랑대화를하던중중간중간흑백으로과거를회상하는장면이나왔으며화면에는무언가과거이야기를암시하는내용이나와둘사이에무언가인연이있는것이아닌가추측이오갔으며토오루는무언가의미심장한말을하는모습도보였습니다알고보니둘은어릴때우연히알게된사이였으며과거처음만난버스정류장에서운명적으로다시재회하게된겁니다토오루쪽에서는처음만났을때프로듀서의행동에서어느정도눈치를채고있었기에프로듀서의아이돌제안을받아들인거였고그프로듀서였기에자신의속마음을이해하고있을것이라고생각했던것입니다이でも에어자신의생각을알아채지못한프로듀서를보면서과연이사람이그때그사람이맞을까며고민도했지만커뮤마지막프로듀서가공원에서우연히만난소년과정글짐에대한이야기를해주었고토오루는그말에이사람이자신이어렸을때만난그사람이라는것을확신하게됩니다윙크우승후자신들이처음만났던버스정류장그곳에있는정글짐이있는놀이터토오루도과거에만난어떤남자와정글짐이야기를꺼냅니다그말에설마하는프로듀서토오루는과거의일은본인이직접떠올려달라고부탁하고같이정글짐에오르자고합니다でさ、ゆっくり思い出してよ。私もちゃんと気持ちを伝えるの。
時間かかりそうだから。투명감 넘치는 마이페이스 토우르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와쿠이 이오씨로 소속은 스나우커 사무소 소속이십니다. 샤이니 컬러즈 멤버들 중에서 또 다른 경력직 성우 중 한 분으로 데뷔 연도는 2014년 첫 데뷔작은 아이카츠 시리즈의 히카미 스미레 역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또한 모바일 리듬게임 도키메키 아이돌 시리즈의 타나카 프란시스카라는 캐릭터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이카츠 시리즈와 도키메키 아이돌이라는 게임 역시 아이돌 장르 중 하나인 작품인지라 유우씨는 아이돌이라는 캐릭터를 이미 경험하신 경험자이지만 아이카츠 시리즈는 가창을 담당하는 성우가 따로 있으며 도키메키 아이돌의 경우는 전용곡보다는 커버곡이 대부분이고 19년도에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이지라 확신치 않지만 토우루의 목소리로서의 매치가 맞으며 PV에서 잠깐 들려준 녹칠의 신곡 언제라도 우리들은의 경우는 좋게 나온 노래라 앞으로 토우루로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신인 아이돌 아사쿠라 토우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우루의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비주얼 노벨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고 다시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것에서 미연시 클리셰의 전통적인 히로인 포지션의 캐릭터로 보이네요. 과연 프로듀서가 과거에 만난 소년이 사실은 토우루였다는 것을 알아챘을까요? 열린 결말일지 아니면 SSR 트루엔딩으로 풀릴지.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